생일 지나가고 키노 내가 생일 그 생일 방송 안 한다고 했잖아. 면목이 없다고 형들한테. 형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면목 없어서 저 뭐 생일 방송 이제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38년 살면서 이번 선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네. 일단 선물 뭐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선물요. 너무 많이 진짜 뭐 가불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뭐 뭐 우리 형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저 일단 벤츠 S클래스 벤츠 S클래스 한 대 하고 또 참새가 이것도 목걸이 이거 다 굉장히 더 비싼 건데 요 목걸이 하고 그리고 신발 네 컬레 그 다음에 또 동생들이 또 또 신발 또 스카트도 하나 더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옷 선물도 받았고 그리고 또 BJ들이 또 이제 카카오페이로 또 이제 또 돈도 보냈더라고요. 아프리카 BJ들 분들이 그저께 방송 켰죠. 켜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24일날 이제 25일날 생일 방송 안 한다고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BJ 친자님 플렉스 천사계 감사합니다. 이게 누구야? 아유 이게 누구야? 우리 춘자 누나 아니야? 아유. 춘자야 보고 싶구나. 내가 그 다른 방에 가서 렉스를 안 쓰는데 일이 생각나. 저 춘자 누나 진짜 내가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한 명이라서 누나. 그래서 저 누나 방 이제 내가 부회장이다. 춘자 누나 언제 합방해요? 춘자 누나하고 합방하는 날은 그 날은 뭐 시청자 그정 뭐 족 같은 거 뭐 플렉스에서 그냥 한 만 명 찍는다고 봐야지. 뭐 나는 사실상 뭐 춘자 누나가 뭐 합방하자 하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. 일부러 오늘 방송 안 켰습니다. 생일인데 방송 킨 게 불만이시면 안 보시는 게 어떨까요? 그러니까 제 생일이 참 족 같은 그 날이더라고. 12월 25일 양력 음력 다 해먹습니다. 앞으로는 12월 25일은 생일 안 해먹겠습니다. 제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은 생일 안 하고요. 예, 그 다음에 저 양력 음력 다 이제 해먹으려고요. 예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참새 적금 깼다고. 참새가 진짜 존나 야물게 저 돈 진짜 야물게 모으는데 진짜 목걸이 이거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. 아유 잠깐만 있어봐라. 내가 오늘 생일 선물 뭐 벤츠 S클래스도 받았고 목걸이도 받았고 뭐 많고 많은 걸 받았지만 이거는 못 참는다. 내가 이건 갖고 이건 형 너희들한테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. 이거는 너희들한테 내가 그래도 자랑은 좀 해야 되겠다. 절대 뭐 생일 잔치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절대 생일 잔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. 나는 방송에다가 지 생일이라고 케이크 쳐갖다 놓고 주접 잔치 시급 잔치 하는 새끼들 나 진짜 밥맛 없거든. 진짜 밥맛 없어. 절대 얘들아 오해하지 마라. 절대 오해하지 말고 나는 케이크를 좋아한다. 내 동생이 지네가 진해 여포가 이거 진짜 요즘 진해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든데 우리 진해가 나를 생각하면서 진해에서 이걸 사갖고 왔단 말이야. 정말로 내 진짜 아픈 손가락 내 동생이 케이크를 나 진짜 이 BJ 새끼들 지 생일이라고 혼자 개새끼들 케이크 쳐갖다 놓고 지원 저거 혼자 음악 틀어놓고 개새끼들 생일 축하합니다. 그 시청자 그 우롱하는 농락하는 짓이거든. 기만하는 짓. 나는 정말로 케이크를 너무 좋아한다. 봤지? 진짜 이 정도로 좋아한다고 케이크를. 아유 나이만 많이 처먹었네. 나이만 많이 처먹었어. 아유 초가 왜 이래 많냐? 얘들아 그냥 케이크 먹방이라고 생각하면 돼. 알았나? 케이크 먹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. 절대 이거 뭐 내가 뭐 이거 뭐 다른 BJ들하고 나하고는 틀리다. 주접사는 그 개새끼들하고 틀려. 이 씨발놈이 이 존만한 새끼가 이 씨발놈이 잠깐 몇 개고 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이 씨발놈이 지금 형 나이도 모르네. 이 족 같은 새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고 이걸 몇 살 이건 야는 이 존만한 새끼가 이 씨발놈이 개 씹새끼가 지구 형 나이도 모르네 이 씨발 새끼가. 여보십시오. 야 이 개 씨발 이 개 씹자식아.
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. 야 이 개새끼야, 너그 형 나이도 모르나 이 씨발놈아. 그 빵집 주인이 촛불 잘못 준 거 같은데요. 야 임마 이 개 씨발 새끼네 이거. 아, 뭐가요? 뭐가 그래 씨발 새끼인데요? 내가 12살이가 이 씨발 새끼야. 방제 바꾸이소 해. 12시 지났으니까 재수없으니까 행기네. 아, 왜? 저랑 아까 소주도 한잔 먹고 갈비도 맛있게 드셨죠?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? 뭐라 했는데? 민호야, 니도 곧 생일이 다가오는데 방제 생일 적고 케이크에 초코고 그런 지랄 하지 마라.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말자.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? 어? 케이크 먹방이죠. 생일 먹방이 아니고. 아니, 케이크 먹방이지. 형님. 어? 나는 존나 싫어한다. 그 개씹새끼들. 어? 나는 개씹새끼들 그 저 뭐야. 어? 케이크 갖다 놓고 조졌던 새끼들 제일 싫어해. 그 기억난다고. 형은 너한테 그래 가르치잖아. 맞아 아니야? 와 근데 금세 환복을 하셨네. 그게 아니고 네. 네가 사준 거기 때문에 내가 불을 붙이는 거다. 다른 놈이 사주는 것 같으면 난 불도 안 붙인다. 그냥 이거 그냥 먹지. 방송 안 켜고. 예예 좋습니다. 그러면 일단 그 불 땡기시고 일단 그 스튜디오 그 불 내놔 보시지 한번. 하셨어요? 어? 하셨어요? 불 껐어. 아, 촛불 이제 불 붙여야죠. 근데 형님 여보세요. 어. 혹시 열혈팬 입장하셨습니다. 누구 뜬 사람 있어요? 아유 뭐 없는 것 같은데. 그럼 좀 기다리세요 형님. 아직 가지 말고. 언제까지 희발 새끼야. 들어올 때까지 누군가. 야 이게 희발 새끼야. 누군가가 들어올 때까지 형님. 응. 그 국룰입니다. 미친 새끼네. 여보세요. 아 언제 올 줄 알고 희발 새끼야. 제 형님 일단은 케이크를 치우지 말고. 어. 앞에 두세요 형님. 그 뭐 형님 생일이라서 한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사드린 건데 빵인데. 아니 초 녹잖아. 형 아, 술 아니 형 술 먹방 하려고 안주를 갖고 온 거야. 형이 뭐 언제 뭐 씨발라 막 이런 거 감성팔이 하는 사람인가. 형님 친구 외간에 그 조선 참새 씨 있죠. 그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. 왜? 그만은 생일을 3일 하던데요. 3일 하더라고. 생일 이틀 전부터 방제 생일 장보기, 생일 장봐서 쿡방하기, 생일 하면서 잔치상 그거 먹으면서 방송. 아, 참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. 그래 알았다 알았고 하여튼 뭐 케이크 형은 절대 뭐 형은 남자는 절대 알지. 쪽팔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알지? 뒤에 그 신발도 좀 올려주세요 형님. 어? 신발도 좀 올려주세요. 무슨 신발? 그 신발 한 개 그 상납했잖아요. 동네 있을 때는 팡 뜯고 이랬는데 지금 오늘 애매하게 됐네. 신발 갖고 왔다고. 그 뒷구비 주세요. 야 이 개새끼야 다 탔다 이 씨발 새끼야. 야 초 다 탄다고. 아니 지금 초가 타면서 씨발을 막 끄면 그 그런 천장에 씨발 새끼야 지금 시끄럽게 지금 그런 화면 지금 봤는데. 끊어라 이 개새끼야.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그냥 케이크 먹방이지 절대 이거 뭐 앉아가지고 감성팔이 한다고 주접 싸는 그런 예 그런 방송 아니니까 우리 형님들. 예, 제가 여러분들 케이크를 정말 좋아합니다. 예, 절대 이거 형님들 뭐 이거 뭐 주접 싸려고 이거 예 제가 형님들한테 이제 선물 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. 예. 먹방하는 거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. 예. 무슨 빵을 씨발 새끼가 뚜루주루 이런 데서 안 사고 이 개 씹새끼가 무슨 마트에서 샀나 씨발 빵이 와 일로. 어? 살아온 길이 있지. 빵은 씹새끼야. 빵 맛 좋았네 씨발. 아니 이렇게 좀 먹고 하면은 이렇게 좀 먹고 하면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좀 아 씨발 진짜 방송 너무 많이 쉬었네. 그래 아 씨발 새끼 빵도 부산 들어와서 사지 개새끼가.
지네 저 동네에서 산나 씨발 새끼가 빵이오. 오늘 어떤 BJ 보니까는 생일 지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 저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있대. 어? 언제 처먹는가 보고 있으니까는 주먹도 안 하고 씨발 앉아갖고 막. 생일 지났잖아 대장. 제 생일은 예 2부까지 합니다. 예 세나 누나. 아이 씨발 버리려면 내일 또 처치곤란이네 씨발 새끼가. 조만한 거 치즈케이크 하나 사면 되지 씨발 새끼가. 아, 그러고 개새끼야 형은 떡 좋아해 떡 씨발 새끼야. 떡으로 만든 케이크 것도 있더만은 씨발 새끼가.